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또 그 후손이 비록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하지만은 결국은 장성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물론이요, 인간 역사를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거룩하게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은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 내용대로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첩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알다시피 아랍 족속의 선조가 되었고 종교적으로 치면 지금 이슬람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과 서구 사회와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도 본처와 첩 사이에 또 이복 형제들 사이에 다툼 때문에 집안에 바람이 잘 날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다시피 죄악이 만연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주역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 후손에게 본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엘리에셀과 집에서 기르는 사병들에게 이제 갓 여호와 신앙의 뿌리가 심어졌는데 그게 제대로 자랄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약해졌다고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상 우리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사례가 출산치 못했다는데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최하 85세고 기력이 쇠퇴했습니다. 사례는 75세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비아그라도 없던 시절에 노인의 부부 두 사람이 아기를 가지려고 잠자리를 여러 번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폐경이니까 임신된 여부를 확인하려면은 배가 불러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삭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는 건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땅에서 세속적인 현실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부분이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드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한 일이라도 하나님 하시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은 모든 똑똑하고 종교적으로 열성이고 지성적이었던 사람들 모두를 제 멋대로 하도록 가만 놔두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아들을 준다는 약속은 결국은 사례에게 남자를 다시 생성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약속도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소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 간에 개인적인 욕심이 알게 모르게 내포됐을 수도 있고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오케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뿅 하고 그 이루어주리라고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부부가 열심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몇 달, 최한 몇 달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도 잉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람 내 몸에서 날짜를 후손으로 삼아주겠다는 거기에 착안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일반화되었고 인간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별로 하자를 안 잡히는 그런 첩을 통해서 아들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거죠. 처박에서 낳든 어쨌든 결국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건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한 거죠. 여러분 2절의 사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갈이 낳은 아들을 사례는 지금 뭐 내가 얻은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조 시대에도 한국에 본부인에게서 자녀가 없으면은 시바지를 얻든지 처백에서 난 아들을 본부인의 아들로 입적시키고 실제로 본부인이 맡아서 기릅니다. 왜 사례로서는 하갈 들어 그냥 시바지 역할만 하라고 기대했더니 나중에 이제 아들 얻고 나니까 그걸 부실로 권세를 부리니까 이건 분명히 하갈이 잘못한 것이단 말이에요. 고대에는 종이 주인에게 거역하면은 주인이 그냥 처벌합니다. 심지어 처형까지 시키고 옛날 한국의 양반집에는 집안의 그 형틀 고문기계 다 있고 심지어 감옥도 있었습니다. 사례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 태가 끊긴 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다. 그걸 지레 짐작한 거죠. 거기다 대놓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잉태하겠다고 고집하다가는 자칫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생전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첩을 가지라고 오케이 해준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은 지금껏 그 당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첩을 두지 아니하고 엘리에셀로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 생각은 너무나 가상한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뿐인 거죠. 부부가 아주 금실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애굽에서 마누라 팔아먹은 사건 때문에 도저히 고개도 못 들고 죄책감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거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전했죠. 착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부의 이 시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했던 인간적인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그때부터 그 후손에까지 오랫동안 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들의 믿음 자체가 꼭 나쁘다. 이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도했던 동기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잘못인 줄 깨닫게 되지만은 그 참 순진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들의 실패를 단순히 믿음이 약했었기 때문이라고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정답을 제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뭉뚱그려서 하나로 간주하고 삶에 적용한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도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정확히 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신자 인생 전체가 나아갈 방향이나 목적이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이란 말이에요. 스케줄, 일정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태껏 배운 것과 달라서 이상할지 몰라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신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성품을 거룩하게 가꾸라는 겁니다. 재화는 평생 동안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 전해진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에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과 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내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뜻에 혹시라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체 인생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엇나가서 속을 썩입니다. 부부끼리도 사사건건 이견과 감정의 충돌에서 자주 싸웁니다. 또 교회나 이웃에 도무지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서 상대하기 싫은데 이상하게 꼭 그 사람하고는 일 때문에 자주 마주쳐야 됩니다. 거기다가 내 혼자만 일방적으로 쓰고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무 결실이 없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평생 십자가처럼 지고 가야 될 일이나 사람이 내 바로 곁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저런 고난과 문제와 상처가 끊이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 뜻이 대체 뭡니까? 눈물로 간절히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를 해도 여러분 다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단 말이에요. 아무 답을 안 주셔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 시련을 주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또 기도 안 해도 그 뜻에 대해서 신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자녀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잘 살펴서 일방적으로 훈계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자식을 분내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식의 입장에 내려서라. 남편도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라. 아내도 뭐 교회가 예수님께 순복했듯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잖아요. 또 죄인끼리 결혼임을 알고 다시 한번 한 몸으로 이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란 말이에요. 싫고 미운 형제들, 상대하기 싫은 형제들은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해주라. 십자가처럼 붙여준 그 일과 그 사람은 도무지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기쁨으로 즐기라. 도저히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도 내가 아니고는 그 일과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 그 일에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순종하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모르는 거 있습니까? 새로 듣는 것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앞으로는 예수님 가신 길 따르겠습니다라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겪는 그 모든 시련을 만약에 예수님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금방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덤비느냐 말이에요. 그 뜻은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감격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조금 하다 보면 솔직히 고달프기만 하고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는 것도 없고 내한테 현실적 이득도 없고 혼자서 슬슬히 손해만 보니까 그러다가 자꾸 지치니까 뭔가 즐겁고 기쁜 일은 없습니까? 좀 편하고 손 씻고 빨리 이 문제와 고난에서 벗어날 길 없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안락하고 형통한 삶을 살 길은 없습니까? 그 뜻이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따르다가 다시 세상 사람 대부분이 가는 넓고 편안한 길이 그리워졌다. 이 뜻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애굽 노예 생활이 더 좋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건설하는 거 싫다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고 침묵하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요. 감사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반에도 그렇고 개별적인 사건에 당신의 뜻은 성경에 이미 충분할 만큼 넘칠 만큼 계시해놨습니다. 가장 적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만이라도 온전히 실천하라. 가장 적은 자에게 가장 적은 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 뜻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을 막 성경에서 찾는데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일일이 그 모든 케이스를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 계획 또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싱거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은 미리 가르쳐 주면 그대로 순종할 자 단 한 명도 없고 다 도망간다는 거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미친 사람 신용도 해야 되고 부하들이 죽이려고 덤비들고 왕이 된 후에도 가장 아끼던 아들이 반역해서 피난 가야 되고 거기다가 그 아들이 자기 후궁들하고 백주 대낮에 관계를 맺는 그런 치욕을 당한다는 걸 미리 알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하의 예쁜 아내하고 잠시 바람 피웠는데 그 아들도 거기서 난 아들도 죽고 그 전에 뭐예요? 골리앗이라는 천하 거인과 1대1로 전투하게 될 것이라고 양치고 있는 소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아버지가 형들에게 치저하고 갖다 주라는 심부름 절대 거분거분 따르지 아니했을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40에 한 번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갔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청형 당한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면은 그 온 천지 사방을 전도하러 다녔겠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냥 성경만 읽고 평생을 마쳤겠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수배자가 됐습니다. 도피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피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쓰겠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언제 가르쳐 줬습니까?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난 80세에 가르쳐 줬습니다. 이미 다 세상 다 살아봤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그래도 애굽이 두려웠는지 하나님 앞에 다섯 번이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겠다고 빼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야단까지 맞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영웅이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안다고 그 로드맵을 따르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달라고 저는 따를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도 엄밀히 말하면은 종교적인 과대망상입니다. 성경에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기도해서 알게 된 경우도 사실은 속은 꼽을 정도로 몇 번 안 됩니다.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엄청난 일을 했고 거기에는 반드시 엄청난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런 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애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요? 처음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너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삼겠다 해가지고 괜히 지금 오해만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람 남는 어부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뜻을 정확히 알았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단언컨대 결코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게 입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소원은 딱 하나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과 죄악과 흑암의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인생 계획에는 신경 쓰지 말라.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 당신이 이끌겠다. 그 뜻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그겁니다. 당시에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겠다는 그게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그 영역인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자기가 주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도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몸에서 날짜라는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부부는 한 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맺어준 한 몸인 사라에게서 날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물려줄 은혜는 꼭 그 약속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온 자로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첩들도 없고 자식들도 얻었는데 성경에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애굽에 피난 내려간 이스라엘의 선조도 이삭의 손자와 손자 며느리 70명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형통으로 가는가, 그걸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합니다. 부요하든지 궁핍하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 외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님이 절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자가 스스로 세워서 실행하면 됩니다. 이미 걸을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믿음까지 다 주셨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경으로 다 주셨습니다. 단, 내 속에 있는 죄악과 탐욕을 단은 못 제거하고 최대한 도로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계획, 그것도 안 되면은 최소한도 하나님이 거부하지 아니할 만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면 됩니다. 단,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죠. 혹시나 내 계획에 오류가 있든지 죄가 있든지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수정하고 취소하고 포기시킬 가능성에 항상 기꺼이 수용할 자세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기도하셨듯이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할 힘을 달라고 그걸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체험합니다. 당장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완전히 비밀에 쌓여 있다가 차츰차츰 하나씩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하나씩 열릴 때마다 내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와 나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손으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합니다. 그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할지라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숨겨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도 당신의 자녀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미처 모르는 것을 두고 보시기에 괴롭지만은 그렇게 아니하고는 잘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은혜를 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길만이 신자가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해지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남들이 평소 겪지 아니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겪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심지어 이상한 상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내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게 했더라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 인생이 진행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인생이 지금보다 더 풍요하고 더 안락하리란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겪은 그 고난의 고통의 크기보다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제가 바뀐 것, 제가 느낀 은혜, 제가 받은 권능이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절대 서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그 안에 내 욕심도 있고 내 죄도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대로 가만두고도 결국은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저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한테 잘난 것 단 하나 없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구태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뜻이 다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할 계획은 여러분 스스로 세우세요. 열심히 수행하세요. 단 하나 그냥 예수 믿었을 때 잠시 흥분했던 것 말고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을 내가 가겠다고 결심했다면은 계획 세워서 그대로 하세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떤 시련과 상처와 고난이 앞으로 닥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를 통해 드러나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의 영광도 커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